Nice Game TV.정말 뭐 아슬아슬한 경기 끝에 당군팀이 1경기를 뭐 정말 뭐 한 끗 차이였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이제 2경기를 시작해 볼 텐데 지금 심정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안 좋습니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팀 믿어요, 항상. 제가 그래서 딱 1경기 끝나고 사무실 가서 얘기를 딱 해주고 왔어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집으로 하는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니네도 하는 거다. 잘 생각하고 판단해라. 다만 질 거라면 2대0으로 깔끔하게 져라. 한 시간이라도 일찍 시작하게.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회의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밖에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갔는데 피그베어가 빵을 막 먹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피그베어의 빵 먹는 모습이 진짜 뭐 김희선을 보는 듯한 수지를 보는 듯한 아 착각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커밍아웃 자제하세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피그베어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즐긴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뱀픽을 활용할 수 있는 블루 써야 되란 말이죠. 가보도록 하죠. 보죠. 보겠습니다. 픽벤이 중요합니다. 픽벤이 중요해요. 오리아나. 아 좋아요. 좋지. 이거는 좋은 판단이에요. 자르반. 하. 애니! 그치. 3미드벤? 그치, 질리언까지. 3미드벤? 5궁 살아남으면 5궁을 작겠다는 의지? 그렇지, 3미드벤하고 5궁을 먼저 가져가는 거지. 이거 좋네. 그렇지. 네, 이럴 줄 알았다. 이거 현명한 판단이에요. 이게 블루사이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판단이거든요. 5궁 가져와야죠. 5궁! 이분아 혹시 5궁 없니? 아니에요, 5궁을 안 갖고 와도 되는 게 상대방이 5공을 가져가면 카운터를 치면 돼요. 레전드 인드라 형은 그거 노리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5공 일부 살렸어. 그리고 상대방으로 5공을 가져가게 한 다음에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 다리우스나 말파이트를 하려고 했을걸? 아니 이거 100% 1분이 5공 없어. 지금 사러 갔다. 사러 갈 수도 없잖아. 살아갈 수 있어? 못 사요. 5공 없는 것 같다. 에 5공이 없을 리가 없어요. 픽뱅 그렇게 생각했다면 5공을 없는 사람은 1픽에 넣을 리가 없죠. 잘 모르시네. 아니 그렇게 우리 같이 이랬는데 몰라요? 아무 생각 없는 놈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놈들이라고. 야! 콜로콜록이 레오나 잘해요. 캐리 형 서폿이에요. 레오 진짜 콜로콜록이 레오나를 잡으면 캐리해요 진짜로. 나 지금 호흡 올라오는데 잠깐만. 레오나는 스레시로 카운터. 블리츠 좋아. 야, 근데 셀프 카운터 아니냐? 야, 레오나인데 블리츠를 해? 스레시를 해! 너 세이브 카운터를 해! 뜬금없이! 이거 좋아요. 이거 남자답습니다. 아, 스레시 있잖아, 스레시!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스스로, 딱! 강철 팬티, 딱! 아, 불안한데. 니네 지금 이겼다고 지금 1경기 너무. 아, 1경기 이겼다고 지금 너무 승리의 형치. 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근데 저 50이. 내가 보기엔 저거 카운트 칠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알리도 얘기한 거거든? 아까 점심 먹을 때 첫 번째 안이 레오나를 갖고 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레오나한테 강한 그 미드 챔 그죠 서포 챔피언들을 쫙 걔가 조사를 해갔단 말이야 눈범이가. 그 중에 1초전이 알리였거든. 딱 처음 들어오면은 띄우고 원딜에 붙어가지고 밀고 막 아 이거 어떡하지? 안돼 아 쉔 이거 인드라 그 쉔탑 하나요? 안 하죠? 정글쉔이요. 지금 쉔을 한다면 100% 정글쉔입니다. 정글쉔. 왜냐면 이거 쉔을 할 리가 없는데 인드라 형이 말파이트나 다리우스라는 게 훨씬 낫죠. 오공 상대로는 쉔이 그리고
라인이 그렇게 빨리 푸시되는 것도 아니고. 어, 케이틀린 먼저 가자는 판단 좋아요. 어, 그쵸, 좋죠, 좋죠. 1분위가 또 케이틀린도 좀 해요. 바로 수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카피디가 케이틀린 안 가져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카피디 왠지 베인 할 것 같아. 베인 아니면 팩이 부리려고. 베인 오바고 내가 보기에는 바로스가 제일 무난합니다. 지금 보기엔 바로스. 이게 이렇게 자만한 부분을 노려야 되거든 우리 팀은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스. 바로스 해야 돼요. 이즈리얼. 아니야. 카피디 남자 자존심 있지 베인 해. 드레이브는 오바고. 왜냐면 저게 흑점 폭발에 쉔도 있고 막 그래서 웬만하면 생존기 있는 바로스는 어쨌든 카운터 저, 궁이 좋으니까. 아니야 드레이브는 더 가능성 있다. 카피디는 말파이트? 오 이거 미드 말파이트 할 수도 있어요. 네 인드라 말파이트 못하게 하려고 미드 말파이트 하는 아니면 서폿. 아 서폿은 안 되구나. 어? 아... 정글 말파이트? 야 이거 머리 쓰던데? 아주 머리 어? 아 이렇게 되면 미드 말파예요. 야 지금요 피그맨 볼리베어를 빼면은 야 빅뱅 싸움 보소. 그니까 이거 인드라 약간 망했어. 볼리베어 빼잖아? 그럼 나 완전 지금 인드라야. 1픽 인드라 2픽 인드라 4픽 인드라야. 잠깐만요. 아 니달리 그렇지. 인드라 니달리 잘해요. 인드라 아, 니달리 잘해요. 니달리가 아 맞아 근데 니달리가 아 근데 마지막 픽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니가 잘하긴 하는데 지금 되게 탱은 많아요. 나 뭔지 알겠다. 이거 네 명이 다 탱인데 잠깐 저 중에 서폿이 누구지? 아 잠깐만요. 아 아이 그렇죠. 아이 응. 자크가 나아요. 자크가 나아요. 아 이거 서폿이 내가 보기에는 말파이트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 뭐야 눈범이가 원래 서폿 그 말파도 하긴 하는데 알리도 좀 자신있어 하는 것 같았는데 아까 얘기할 때. 그러면 아 그렇지 원딜이 중요한데 원딜 내가 보기에는 이거 원딜 이즈리얼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바트가 자크로 탑 가나. 아 이거 빅뱅 왜 이렇게 했지? 그냥 무난무난하게 하지. 어차피 다리에서 남은 건데 왜 이렇게 했지 빅뱅은? 미드 자크 같은데 저 어차피 포지션 바꿀 수 있거든요? 나 미드 자크에 다리우스 미드일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이제 마지막 픽을 좀 봐야 되겠네요. 카피디 픽이 남아있는 라인스왑! 설마? 케이틀린 레오나 미드가 나요? 아이 그럼 레오나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저 이즈리얼이 딜이 초반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파랑이즈가 완성 템이 완성이 돼야 좀 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단군 팀 쪽이 딜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폭딜이 나오고 그런 챔피언들이 좀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1팀 1 아 첫 번째 경기도 그랬는데도 이겼거든요. 근데 버티는 어차피 말파, 볼리베어, 알리스타가 알아서 앞에서 막 그러니까 오공이나 다 싸워 주고 이즈리얼이 뒤에서 도망다니면서 싸우면 돼요. 조합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누가 서폿이냐가 이제 알리스타가 서폿이 미드 말파? 미드 말파일 것 같아. 미드 말파 예전에 그래도 미드 말파가 궁 있을 땐 진짜 미치거든요. 무조건 녹아요. 바트 미드 자크 아니겠지? 왠지 탑 자크를 양 팀 다 이니셜 챔프는 뭐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네. 조합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크가 뭐 이즈리얼한테 붙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걸 알리스타가 지켜주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알리스타는 그런 거에 특화된 챔프이기 때문에 네. 이즈리얼은 그리고 비전 이동도 있고 라인전부터 라인전만 안 말리면 되는데 카피디가 이즈리얼에 대한 그런 어떤 뭐지 그 이해도가 높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요? 케이틀린이나 베인이나 바로스를 이 세 개를 즐겨야지 이즈리얼 자주 하는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모레도 나보단 잘하겠지만 일단 뭐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아 여기서 뭐 바톤 파괴 막 이런 조합 가나? 아니 일단 인드라하고 그 만나잖아. 그러면 다리우스가 어쨌든 오공 좀 상당히 좋지 않나? 다리우스가 오공한테 좋죠. 그러니까 뭘까? 대전 기록 좀 볼 수 있나요? 북경 김치? 말파이트 있네. 없어요. 없어. 영. 연습했어. 했네. AD, AP 다 연습했네. 아 했네 했어. 오늘 이게 연습했구나. 아 했네 했어. 아. 말파이트 연습했네요. AD 말파이트 신성의 건 말파이트. 아 군주리드라에 비수령까지. 아, 롤마켓 촬영 때문에 한 아, 거구나. 맞네.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연습 안 했구나. 그렇네. 아, 그 바로 위에 샤코 내가 부캐로 했겠지. 연습을. 남경 김치 그랬구나.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남경 김치, 서경 김치 이런 걸로 했겠지. 동경 김치도 있어. 그러니까. 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단단한 야유 돌아야 정말.
볼까요? 어. 21 연구. 다른 거 볼까요? 지금 궁금한 게 저는 쉔. 공석에 면허증 갔겠지. 아 얘도 이것저것 다 하는 애라서. 아니 룬투성만 보면 돼요. 어. 어차피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이소 아 그렇죠 공소. 성장정전이 920에. 그러면은 다리우스. 다리우스 봐봐. 다리우스 말 봐봐야 돼요 이거. 아 다리우스랑 50. 50. 다리우스는 방관의 고정물리피의 특성 21구. 921. 근데 성장마법 저항력이거든. 바트도 좀 보고 싶다. 아니 룬투성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선주한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걸 따라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어차피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초반에 흥하는 팀이 이기게 돼 있어 무조건. 왜냐면 양 팀 다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프로팀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한타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삐끗하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바트 한번 못 보나? 바트 궁금한데. 루니? 재상대 시간 어 이거 NLB에서 많이 보이던 눈인데. 그러게 특성 91형. 콜록콜록 한번 볼까요? 룬 콜록콜록이 잘하거든요. 어 콜록콜록도 재상대 시간 좀 하면서 자쿠 아니구나. 아 렉이구나. 네, 렉인 것 같네요. 지금 저 이거 큰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아예.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가면 되겠습니다. 네. 밖에 갑자기 뭐 시끄러워지는데 왜 시끄러워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건 지금 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경기 들어갑니다. 경기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밖에 좀 웅성웅성 되는데 제발 우리 팀의 어떤 퍼블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 이번에 우리 팀일 것 같아요. 아 우리 팀 보면은 진짜 물론 티어 자체는 약간 떨어지는 건 있어도 애들이 진짜 그 뭐랄까 애로는 팀 게임이잖아요. 다들 멘탈 좋고 그 좀 이렇게 그래요. 막 남 말도 되게 잘 들어주고 다 좋단 말이야 분위기가. 우리 팀도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팀이 그렇게 매도해요. 아니 안 그래. 매도 엔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팀이 되게 좋아. 어. 우리 팀이 더 좋아. 전멸 텔포 없고 탈진. 좋습니다. 잠만 이거 아 3분 뒤 웅성웅성 너무 신경 쓰이네. 어 TP에이션. 어 이거 그때 야 바트 송창수가 이거 도발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헛소리예요. 내가 봤을 때도 그랬단 말이야. 아, 헛소리예요. 상관없어요. 아니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그때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계 중이라서 그냥 뭐라고 편은 안 들어주냐 까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그는 걸 봤어. 안 돼요. 안 돼. 아니 그런 거. 진짜 안 걸리던데. 진짜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괜찮은데.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최근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갑니다. 간다. 할 수 있어요. 뭘?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알리사 쟤는 룬을 되게 특이하게 쓰네. 비스킷이 없어 항상 일본 아들랑. 뭐 알아서 하겠지. 갑니다. 아 근데 진배 자체는 볼리베어 있고 알리사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쉔의 도발과 다리우스의 어떤 일레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마이파이트 믿는 게 확실하네요. 만화부터 두 개 산 걸 보니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 전가보 쐈어요 자크? 자크 어디 가겠다는 거죠? 자크가 자크가 왜 첨가 보시죠? 바텀 라인 스왑? 아 바텀 라인 스왑일 수도 있죠. 어? 볼리베어는 왜 연습이 됐겠죠 저게? 마체테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라인 스왑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케이틀린 미드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좀 푸시가 좋은 레오나 같은 거보다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아요? 룰루나 케이트 아니 룰루나 뭐 쏘나. 아 네 이게 콜록콜록이 그 아, 서포트도 물론... 되게 잘하긴 하는데 챔피언 폭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요. 할 줄 아는 서포트 이렇게 많진 않거든요. 잘 안 해요 그런 쏘나 뭐 이런 류를. 그렇긴 하죠. 잘하긴 잘하는데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어차피 뭐 케이틀린이 워낙 푸시가 좋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는 그런 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회사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유 임도 오는 거 같은데. 와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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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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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때렸어요. 이거 잡히면 돌리고
보호막까지 뺐어요. 죽었어 이거. 마무리 서치점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초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요. 전멸 보호막은 불이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보호막 전멸을 다 빠졌다는 건 부적 이거 퍼블을 볼리비아가 집 가죠? 아 집 아 이거 집 아 집 가면 이따 집 가면 아이템 좋은 거 나오겠네. 어 이쪽도 뭐지? 타비즈? 카피디 혼자서? 아 왜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쓸데없이 이상한 거래? 서로 이상한 걸 하고 있어 진짜.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괜찮아. 1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멘붕하면 안 돼요. 아 멘붕 안 돼요. 아 절대 막 뭐 위축되고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오공이 바텀에서 1분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전멸. 아니 오공이 이거 라인 수합에 좋은 챔프가 아닌데. 아 좋아. 이거 왜 바텀에 라인 수합을 했죠? 예. 네. 상대가 라인 수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미드 발파인 거를 모르고 미드 오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첨가만 산 걸 수도 있겠다 바트가. 그런가? 서로 그냥 꽂네. 어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우리도 헷갈렸으니까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아 그냥 오공이 다리우스한테 힘드니까 라인섭 해달라고 한 건가? 어차피 이렇게 어째 망하니까. 인드라를 그냥 죽여버리자. 망하려면. 아 이 괜찮네요. 어 그치, 이거 현명한 판단이었네. 근데 안 좋은 게 이즈리얼 알리사는 라인 푸시가 최악입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신이 아까 빠르긴 했는데 너무 빨라. 그 반대로 케이틀린 웨이브 하나를 보내고 갔어야지. 케이틀린 레오나가 엄청 잘해줘야 돼요. 이거 빨리 밀어야 돼요 상대에 비해서. 피오베오도 좀 약간 이른 시간대 좀 약간 캠핑하거든요. 이거 볼리베어가 여기로 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미드 바이저 살았어요. 아 끝났네요. 아우 야 바트 보세요.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피그베어 체력 많이 빼놨네. 네, 그냥 자동적으로 일단은 그냥 두시기 바라겠어.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패시부터 뺀 것 같은데 바트가 네, 뺀 것 같아요 바트가. 응 잘했어. 어 잘했어.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이거. 아 이 라인 수합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좀 아쉽긴 한데. 어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포스 블러드 때문에 막 그 뭐 모든 게 바뀌진 않으니까. 좋아요 바트. 어 북김성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레벨은 약간 뒤처지긴 한데 이 정도야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인드라가 좀 힘들긴 힘들어요. 이러니 저러니도 카피디가 언딜은 좀 할 줄 아니까. 미스틱 샷 지금 잘 맞추고 계속해서 견제 들어가거든요. 아 콜록콜록 괜히 들어갔다가 체력 좀 깎였지만 괜찮아요. 어 스턴 큐 먼저 들어갔거든. 아 이번에 좋고. 아 좋아요. 핀토 피스메이커. 자 바텀도 일단 피그베가 지금 와줬어요. 어 일단 쉔 어 바트 아우 살았고요. 패시브 안 빠졌고 전멸 뺐어요. 이거 좋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 근데 바트가 또 지배를 안 가. 아 불안한데 지금 생각보다 퍼블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볼까요 바트. CS 차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이제 북김이 이제 6레벨 찍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점화 좀 전에 썼거든. 바트 가능성 생각보다 있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어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아 게임이 되게 초반에 라인 빨리 밀기 힘든 그런 조합이라서 쉔이 지금 계속 정글 돌고 있거든요 그냥. 쉔이 빨리 6레벨 찍고 어디 하나 노려보는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5레벨 어? 찍겠죠. 비그베어 내가 혹시 모르고 있네. 정형석 조합식 바뀌었나? 도란실드로? 아니지 안 바뀌었어요. 도란실드 팔았는데? 방패를 왜 팔았죠? 그 처음 잘못 샀나봐 마테츠 살려다가. 아 그럼 팔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사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치. 아 멍치 뭐하 이게 좋은 징조. 아 왜 팔아 방패를. 아 좋은 징조. 처음 잘못 샀나봐. 아 쿵 실패. 좋아요. 아, 이거 아, 좋아요. 아, 콜로콜로. 다행이다. 아, 볼리비아 바로 커버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 역시 공인, 국가 공인. 아, 그래도 인라인 관리사. 그나마 다행인 거고
다행인 건 볼리베어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빠른 커버를 해줬다. 만약에 저 커버 안 해줬으면 포탑이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더 걸렸죠? 김일부는 위험한데. 아 힘들어 힘들어. 잘 버텨요. 잘 버텨. 일단 안 죽었다는 게 중요하지 인들한테는. 근데 지금 일단 포션을 다 먹었어요. 바텐도 잘해주고 있어요. 작품 어쨌든 완전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북김 그렇죠. 이 정도죠. CS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6렙을 찍었다는 게 물론 점화가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미드 말파가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6렙 치고 갑자기 꾹꾹 하는 거 제로 조금 빼놓은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네, 패시브가 있어서 자크드가 그걸 노린 것 같네요. 다이브 하고 뭘 하고 패시브를 한번 버틸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체력 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세종발사 쓴 거죠. 패시브 썼거든요. 전멸. 어? 아니 죽은 것 같은데요. 반트가 실수한 게 뭐냐면 세총발사를 저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생존기를 써야 되는데 딜교환으로 써가지고 아유 저 강타로 또 한입 또 에 아쉽습니다. 요 장면은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콜로코록이 미드 커버해주는 판단은 확실히 콜로코록 선수가 자기 어떤 그 답지 않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잘해요 잘해. 이런 모습을 또 이따 집으로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아 설마 일부러 설마 이게 잡히죠. 오공이 원대한테 붙으면 끝장나죠. 보마 너무 빨랐어요. 보마 너무 빨랐어요. 보마가 지금 썼어야 돼요. 들어올 때 썼어야 돼요. 보마 너무 빨랐죠. 전멸 쓰고 그 다음 보마가 쟀어야 되는데 보마부터 쓰고 전멸을 썼어요. 이거 스펠 판단 실수. 저 지금 굉장히 끔찍한 걸 하나 봤어요. 어떤 거죠? 1분위가 지금 솔킬 따는 거 더 끔찍한 건데요. 우리 자크 바트가 수적자 8번 보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전냐 준비하고 있어요. 자크가 왜 수적자 8번 보호대를 가죠? 말파이트는 AP인데? 가고 있어요. 어? 뭐죠? 8번 보호대를 50 상대로 가는 건 이해가 가도 I'm scared. 말파이트 상대로 갈 이유가 없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도발 무서워요. 잘 밀었어요. 아 눈범이 판단 좋아요. 아, 이뻐. 이따 그 집으로 하실 때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LP 상대로는 파이브 보드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첸이 보시면 초식이기 때문에 6레벨까지 딱히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첸이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운영의 유이 선수가 첸을 고른 이유는 초반에 어떻게 그냥 버리겠다는 거고 궁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라인이 아니라 이런 라인 수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게임을 못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빨리 6레벨 찍어서 다른 라인의 어떤 뭐 이득을 챙겨주겠다는 건데 지금 그 판단이 뭐 아직까지는 뭐 잘 통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드네요. 아직 모르니까 경기를 끝까지 가봐요. 가봐야 하니까. 아 그리고 너무 아파 근데. 그리고 오공이 사실은 라인 수압을 했을 때 좋은 챔프는 아닌데 생각보다 지금 되게 잘 버텨줬어요. 게다가 2킬까지 먹었죠. 잘 피했어요? 궁 버렸죠? 이게... 말파이트? 아유 근데도 세네. 이거 아 살았나 바트?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다행이네. 먹으러 왔다 지금! 뭐하냐 바트야. 그거 왜 먹으러 오냐 바트 진짜. 아 그래도 빈라인 관리사. 아 그래도 바트 라인 관리사 왔어. 아 그래도 바트 잡고 말파 잡았어요. 이득이에요. 바트가 죽은 것보다 말파를 잡은 게 더 큰 거예요. 북긴 잡은 게 더 큰 거예요. 와 젤리 한 조각 먹으러 왔다. 야 그걸 또 매정하네. 북김이 진짜 냉정한 놈이야. 아 그거 젤리 한 조각 좀 주워 먹으려고 이거 쪼그라든 바트가 귀엽게 아장아장 왔는데 그걸 굳이 굴렁쇠로. 아유. 아 근데 이건 되게 좋은 판단이었고 말파이트를 어쨌든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미끼가 돼서 나를 죽이고 말파이트를 죽이면 살을 주고 뼈를 깎는 거다. 아 좋은 판단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자크는 두 번 주나 세 번 주나 똑같은데 아. 말파는 지금 한 번 죽는 게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아 맞죠. 좋은 말이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신부 성공. 아 전멸로 땡기고 도발 좋아요. 어 꿍깡 밀어내긴 했는데 말파이트 근데 잘 버티죠. 네 눈범이 아 잡고 이거 그냥 빠져야 돼요. 네 빠져야 알리사가 알리사를 잡은 건 좀 아쉽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킬을 했다는 거는 네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잘 버티고 있던 다리스를 킬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안돼. 예 5초순 일격. 아 바트가 좀 위험해요. 아 어차피 죽을 거 이겨요. 싸움을 이겨요. 싸움을 이겨요. 바트가 체력이 너무 없어. 싸움을 이겨요.
싸움은 이겨요. 레전드 인드라가 바트는 죽었지만 카피디만 비전이동 구리 어떻게 했지? 포획 잡아요. 자, 마지막 녹소스. 아 좋아요. 나도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까지도 필요 없어. 이득이에요. 네, 작 바트 죽고 보면은 이지를 잡았죠. 네. 사료 죽고 또 뼈를 깎은 거예요. 이렇게 사료 죽고 뼈를 깎다 보면은 뼈만 남게 되겠죠 이쪽은. 근데 이쪽은 살만 남게 돼요. 그러면 뼈만 남은 게 이득이에요.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트만 죽이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트만 죽으면서 바트 죽고 상대편 에이스들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즈를 잡았죠, 말파 잡았죠. 어. 바트는 계속 죽어. 킬만 안 먹으면 돼요 바트는.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바트만 죽고 이즈를 잡았잖아요. 그거 이득이에요. 딱 봤을 때. 우리 이득이야. 커봐요. 아 이분이 좋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시스도 커피들 먹였어. 여기밖에 차이 안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대신 1킬 먹었으니까. 그리고 오공과 그 케이틀린 자체 싸움이 사실 쉽지 않아요. 거리 재기가. 왜냐면 오공은 대시기가 있기 때문에 근두 습격이 있기 때문에 붙으면 무조건 싸움이 안 되거든요. 오공과 케이틀린 자체는. 바트 진화 템을 왜 저렇게 하는지 아직도 의문인데. 나는 정령 영상을 갔으면 지금 나오고도 남았어요. 정령 영상 갔으면 지금 되게 잘 버티면서 잘 버텼거든요. 일부러 빨리 죽겠다라는 어떤 판단. 내가 우리 팀의 살이 되어서 상대 뼈를 취하겠다. 일종의 그런 거네. 북김한테 적고 묻는 거야. 북김 몸값을 뿔려. 그리고 인드라가 먹지. 괜찮네요. 와, 적금 타는 거지. 좋은 생각이야. 어. 잘 밀었어. 어이, 잘했네. 콜로콜로 적당히. 또 적금 주죠? 주죠? 뭐하냐. 귀여워요. 아 용인은 미워할 수가 없어 진짜. 다른 편이 되게 뭐하냐 소리가 자주 바로 나오네요. 뒤로 빨리 빠지지. 아 지금 일종의 이거 저 폴짝폴짝 아 이 타워 내 타워 지롱하고 영역포샤만 하고 간 거야. 젤리 흘리면서. 귀엽잖아. 자 이래 싸워. 아 그걸로 위험한데. 아 쉔쉔쉔. 아 이거 필터 피스메이커보다는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투망투망. 아 긁었어. 카피디 이거 위험한데. 아이 좋아. 좋았어요. 진짜 좋아. 근데 이거 비전 이동 있지. 아 이거 아니 이거는 아니 김일부 궁 없나? 아니 이거 비장의 한 발을 미리 쓰는 아니 왜 비장의 한 발을 미...